걸어가서 버스 타고 배 타고 자전거 타고 다시 배 타고 버스 타고 걸었다가 툭툭이 타고 통로 와서 통로에서 지금 다시 BTS를 타게 되었습니다. 태국 대중교통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거야? 일단 간을 먼저 보고 딱 좋은데? 콩 섞고 숙주는 생으로 이렇게 준 건가? 이게 섞고 한다 보면은 온기 때문에 살짝 라임도 좋아하네.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이거 먹고 밥을 시킬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꼬치를 사 먹자. 길거리에 꼬치 팔더라. 아까 닭, 닭고기랑 염통처럼 생긴 거 그저 맛있겠던데. 아니 넌 눈치 없어 눈치? 라고 하고 싶다. 매운 소스야? 아 근데 맛있다. 저기 맛 괜찮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치킨이야 치킨. 반 줘요? 반반. 스톱! 스톱. 자기도 뭐해지. 호텔 전용 툭툭이라고 블랙박스도 있네. 시간대와 교통체계 이런 게 있나요? 잠깐만요, 미니입니다. 1시면 될까? 뭐가? 우리가 여기서 챙겨서 나가는 게? 12시 체크아웃이라는데요. 그럼 어차피 그때는 나와야지. 문제 있어? 도착 시간 알려달래? 1시라고. 거기 도착 시간? 여기서 12시 체크아웃 돼가지고 가면은 1시 전에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멀지 않아? 여기서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자기가 저기 먹고 싶은 것 같아서 점심을 일로 와요. 내가 잡아줄게. 어우 차가워.
자, 40도짜리입니다. 40도짜리 태국술인데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 여기 40이라고 써 있는 건가? 이게 40이구나. 아닌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렇게 아, 손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고 안주 레디 됐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먹어볼게요. 짠. 어,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아, 향이 독특한 향이 있네요. 아, 아, 역시 술은 소주야. 아, 이거 향. 아, 거 빨리 먹어. 라면 먹어, 라면 먹어.